네, 우리나라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정착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설수 있도록 온 국민의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 계속돼야 할 텐데요. 오늘은 탈북자 출신으로 당당히 이 땅에 서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최초로 부부가 함께 북한학 박사학위 받은 분들인데요. 동국대 대학원 강사이신 김병욱 박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 김영희 박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부가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2년 전에 받으신 걸로 알고 예,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받으셨잖아요. 축하드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소감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뭐 집사람한테 사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뭐 가정일에 또 회사일에 이중 삼중의 부담 속에서도 결국은 박사학위를 꿈꾸네 완성했길래 제가 이 자리에 왔지. 상당히 집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두 분이 다른 주제로 받으셨잖아요. 예. 어떤 주제였나요? 예, 적용은 북한의 지역 자체 방위 시스템에 관한 군사적인. 예, 그래. 예, 저는 북한 주민의 신체 외서에 관한 것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다른 주제지만 북한에 대한 그 사랑 아니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관심이 그만큼 많으신 것 같은데 언제 탈북을 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는 2002년 8월 달에 북한을 떠났고요. 그해 12월 달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입국하게 북한을 떠나게 된 것은 그 북한 사회가 신분 사회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이 많이 따랐고 또 애들한테도 그런 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 또 결심을 했고 남한 같은 땅에서는 꿈을 가지면 이룰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애 이름이 여명이에요. 여명이요. 그러니까, 김여명. 예, 성분 구석이 없는 세상에서 뭔가 살아오지 않겠나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북한에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애기들 키우면서 생각한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새로운 터전에서 애들을 데려다 줘서 키우는 것도 하나의 덜이겠다. 그게 아마 탈북과 연관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큰 그 탈북의 계기였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남편이요. 처음에는 좀 마음이 힘드셨죠? 아니요. 저는 남편은 그렇게까지 다 결심을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 과정이 말할 수 없이 힘들으셨을 텐데 이 땅에 오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땅에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아무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비슷한데 남한 사회가 풍요롭고 누구나 다 잘 살고 빈부격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 비해서는 정말 먹고 있고 쓰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정말 만족스럽고 그런데 북한 체제에서 살다가 수십 년을 살다가 남한 사회에서 체제가 다른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려면 북한에서 내가 뭐든 가졌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탈북자분들이. 그 특히 남자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어떤 그렇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뭐 사인가제 가장으로서 또한 연구와 관련한 좀 직업으로 짜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는 공부 많이 하는데 왜 취업 못하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왜 여기 왔지? 북한에서 내 직업이 있었간데. 사실 이런 게 망설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집사람이 아빠는 이제 박사 된다니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갑에 오른다니고 떨고 애들한테 뿐만 아니라 저한테 내가 집사람 다 맡을 테니까 당신 공부하시고 열성껏 하라고 아마 거기에 떠올려서 제가 한 것 같아요. 네, 이 탈북자 취업률이 일반 국민 취업률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탈북자 자신에 관한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탈북자 자신에 관한 문제를 볼 때는 그 입국할 때 상당히 높은 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비한 현실의 기대치에 비한 현실이 너무 장벽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상국으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냐.
제도적으로는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뭐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건 아무래도 개발이나 또 운영에 대한 평가 여기에 탈북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아무래도 탈북자 프로그램이 좋은 건 탈북자들이 알죠. 근데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는 탈북자들이 몇이나 되느냐. 물론 이 당사자들이 자기의 요구를 이렇게 표출하는 거하고 정책 대안을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자꾸 주면 우선 당면하게는 탈북자들 속에서 자기 이 PB에 받았는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고 좀 더 가선 이 수요자 중심의 탈북자 정착 지원으로 전환될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얼마 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했잖아요. 북한에서 40년 넘게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왜 계속 이렇게 핵실험 강행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분석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크게 대외적 측면이나 대내적 측면이 적용엔 아마 대외적 측면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다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미국을 대남 협상의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뭐 핵실험을 통해서 핵 소형화 이렇게 자꾸 매달리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 결국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핵 폐기보다도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 협상장에 나오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의도가 많이 깔린 것 같아요. 대내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대내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이러면서 북한 주민한테 우리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지만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고 핵실험도 뭐 그만하면 잘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런 자부심을 주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많은 경우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고립이라든가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후과 정말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지금 북한 경제가 희생하지 못하고 핵실험 때문에 모든 것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보 정보가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북한이 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고 한반도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탈북하신 입장에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제 생각엔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세 가까운 시간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국제사회라든가 중국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커지면 아마 북한 자체로서는 아마 그렇게 그런 정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역시 위협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근혜 정부 지금 출발했잖아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잘 잡았다라고 보세요? 남북관계 그렇죠. 방향에 대해서? 지난 기간 뭐 이 북한 같은 이런 남북관계에서 행태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국제사회로서는 정상적으로 리하기 힘든 행태들을 많이 보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간의 지난 남북 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북 간에 아무리 좋은 합의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먼저 신뢰가 구축돼야 된다는 게 아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런 인식으로부터 출발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렇게 신뢰라는 게 벌써 일방적인 신뢰보다도 상호 간의 신뢰가 존재돼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여기 동참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게 크게 효과를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또 북한 정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탈북자들 적응해서 가장 중요한 게 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 지원 제도라든가 그런 걸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호 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대상에 맞게 차별화해가지고 기간을 5년에서 7년 정도로 좀 늘려주면 그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짧아요. 북한에서 와서 여기서 직업훈련 받아가지고 정착하기까지 저희도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호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주면 그나마 그래도 적응하는 데 좀 자신감을 갖고 접어들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해도 되겠죠? 네. 네. 지금까지 탈북 출신 최초 부부입니다. 부부 박사 김병욱, 김영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